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수완 유니버시티 신학원의 채플 1층인데요. 야외입니다. 여기 오니까 십자가가 걸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못이 아주 그냥 큼지막한 못이 박혀 있는데요. 마치 보이십니까? 예, 마치 예수님의 이 못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끔찍하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 좋은 얘기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정말 좋지.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해코지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가 떠올라지면 그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입으로는 선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입으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모든 아픔의 찌꺼기조차도 다 없애버리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를 진정으로 보살펴 주는 것처럼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나에게 원수 맺은 자에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죽을 죄를 저지를 정도가 아니어도 조그만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나에게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보아도 치가 뜨는 우리를 보면 이 만수를 사랑하라,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라고,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택도 아니고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똑같이 저주하고 욕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또 축복할 수 있을까? 사랑, 축복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저 십자가에 있지 않을까? 저 십자가를 통해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형틀이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곧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모든 저주를 푸신 것처럼
우리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약한 마음들이 그 저주가 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아무리 저곳에 못 박으려 해도 박을 수 없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필리핀에서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자신이 거기에 실제로 못이 박히는 것을 퍼포먼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내가 되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죽음의 언덕을 향하여 가신 것이죠. 곧 세상의 구원의 삶,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쫓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이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아니 부활하셨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저들은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었고요. 저들은 더 이상 세상의 미약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들 되어진 것이죠.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진정 성령 받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동안 나를 나대게 하였던 나의 모든 욕망들, 나의 모든 욕구들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질 것이고 오직 주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여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삶인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나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사는 자 되어질 때 우리도 진정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주의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 자신 하나하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모든 묶임을 풀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